안녕하십니까? 각태요정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한옥탑에 왜 열둠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율 방식을 통해서 음을 만들다 보니까 한옥탑에서 음을 만들다 보니 열둠이 나왔다. 그리고 1년이 12달이라는 그 문화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즉, 선후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한옥탑 안에 열둠이 만들어졌다. 열둠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옥타브가 열두 음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면은 왜 열두 음으로 구성되는지, 그 열두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제 음정 산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조율과 오차 부분의 첫 시간입니다. 동양에서는 삼분손익법이란 방법이 있었고, 서양에서는 피타고라스 조율이란 방법이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먼저 삼분손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악기가 있습니다. 이 관악기의 음의 높이를 달리하고 싶으면 관악기의 길이가 다르거나 관악기 안의 내경, 즉 안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관의 안의 크기, 그것의 크기의 차이로 관의, 그러니까 정확히는 음의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현악기의 경우에는 줄의 길이, 줄의 장력, 그리고 줄의 굵기로 그 차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악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일정한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정확히 절반으로 자르면 관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럼 보통 한 옥타브 음이 높아집니다. 흔히 말해서 대금과 소금이 그러한 관계입니다. 물론 대금과 소금은 이제 길이가 정확히 절반도 아니고 안의 내경 크기도 서로 다릅니다만, 일단은 인지하기 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면 옥타브가 올라가고, 관의 길을 두 배로 늘리게 되는 경우에는 옥타브로 내려갑니다. 자, 근데 사람이 옥타브만 가지고 음을 할 수가 없죠. 타악기 같은 경우는 뭐큰 상관이 없겠지만 기악, 가락악기들은 여러 음을 연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반 말고 다른 비율로 관의 길이를 달리해 보는 겁니다. 즉, 1, 2 얘기했습니다. 3이 있죠. 즉, 어떤 관을 3등분 한 다음에 하나를 버립니다. 즉, 3분의 2로 줄이는 것이죠. 그럼 원래 1 정도의 길이의 관의 음높이와 3분의 2 정도의 관의 길이의 음높이가 다릅니다. 당연히 이것이 조금 높겠죠. 그럼 이게 얼만큼 높느냐인데, 보통 이것을 우리가 완전 5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완전 5도의 개념은 나중에 음정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파고들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요. 아무튼 관의 길이를 3분의 2로 줄입니다. 보통 1의 길이가 황의 음이 난다고 생각하면, 황종 음이 난다고 생각하면 3분의 2는 임종 음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줄은 관을 다시 3등분을 합니다. 근데 이번엔 줄이지 않고 늘립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느냐? 아, 그건 아닙니다. 그 줄은 상태에서 3등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을 좀 늘리는 겁니다. 그럼 원래보다는 조금 짧고 한번 주는 거는 좀 늘어나겠죠. 보통 이것을 우리가 완전사도 음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음정은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이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음은 내려갑니다. 그러면 황종, 임종, 그다음에 태주음이 나옵니다. 이것에 반복하다 보면, 즉 관의 길이를 3등분해서 3분해서 길을 줄입니다. 손해 본다. 그래서 3분 손 다시 좀 늘린다. 익. 그러니까 손, 익, 손, 익, 손, 익 관계를 반복하다 보면 옥타브 높은, 그러니까 황종에서 옥타브 높은 청황종의 음이 나온다는 것이 삼분손익법의 원리입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참 와닿지 않을 겁니다. 자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황종음에서 시작해서
손, 익, 손, 익 과정을 반복하다면 황종, 임종, 태주, 남녀, 고선, 응종, 유빈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황종이 되는 것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12음에 대한, 그러니까 즉 12음이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그것이 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와닿지 않아서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의 길이가 아닌 그 12음을 원형으로 봐서 어떻게 음이 연결돼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자, 이런 식으로 12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12율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12율을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 12율에 그러니까 정확히 12율을 만든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 피타고라스 조율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이 옥타브 관계를 7번 한 것과 완전 오도 과정을 12번 한 것은 나중에 서로 만난다는 것이 피타고라스 조율 방식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2와 3은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일단은